싫어하는 음식을 선택하시오? 해삼이랑 멍게. 아, 이 둘 다 별로 안 좋아하는데 굳이 둘 중에 더 싫어하는 걸 선택하려고 하면 멍게. 뭔가 질감이 이상해요. 막창이랑 대창. 아, 이 둘 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좀 더 싫은 거는 대창. 대창 안쪽에 기름이 막 가득 차 있고 비계 같고 그래서 좀 징그러워요. 돼지 껍데기랑 산낙지. 산낙지는 사실 되게 좋아하는데 약간 입안에 붙어서 좀 징그럽긴 해요. 돼지 껍데기는 털이 박혀있으면 좀 못 먹겠더라고요. 그래서 돼지 껍데기. 닭발이랑 닭똥집. 이건 좀 너무 쉬운 것 같아요. 전 닭발을 되게 좋아하거든요. 닭똥집도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도 둘 중에 선택해야 하니까 닭똥집. 생간이랑 천엽. 천엽은 참기름에 탁 찍어서 먹으면 맛있잖아요. 근데 생간은 좀 뭔가 피덩이 같고 좀 징그러워서 생간. 생간은 징그러워서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홍어랑 고수. 이것도 너무 쉬운데 저 고수요. 고수는 뭔가 비누맛 나고 이상한 비릿한 맛도 나고 너무너무 싫어요. 제가 너무 싫어하는 음식. 민트초코랑 가지볶음. 저는 민트초코가 왜 호불호 음식인지 모르겠어요. 민트초코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질문지가 너무 슬프네요. 둘 중에 선택해야 되니까 가지볶음. 건포도랑 생선가스. 저는 생선가스는 꽤 좋아하는데 건포도 같은 경우는 빵이나 떡에 있으면 일일이 다 뺏어 먹는 그런 사람입니다. 건포도가 있으면 뭔가 맛을 해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건포도.